정말 핫하디 핫한 제주에서 정말 핫플레이스들이 모여있는 월정에 왔습니다. 월정에서 핫한 레스토랑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뭔가 옛날 건물을 개조한 그런 레스토랑인데 굉장히 겉모습부터 느낌 있죠. 들어가 볼게요. 독특하다, 그쵸? 나무 천정에 한쪽 면은 또 돌이에요. 예쁘다. 되게 옛날 느낌 물씬 나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이 문은 또 더 옛날로 간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는 제주의 식재료를 이용해 새롭게 해석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전복 리조또. 제주하면 또 딱 새우죠. 성게. 다 너무 맛있겠다. 에피타이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짠. 빵부터가 너무 맛있어요. 하지만 많이 먹지 않겠어요. 오늘 시킨 게 많기 때문에 빵으로 배채울 순 없어요. 전복 리조또. 너무 귀엽게 전복 두 개가 또똥 하고 올라가 있고요. 전복 향이 엄청 엄청 납니다. 굉장히 제주스러운 독특한 메뉴예요. 성게알 크림 파스타 보이시죠? 이 귀하디 귀한 성게알이 있어요. 맛있겠다. 진짜 진하다. 여기에는 전복이랑 톳도 들어가 있대요. 약간 전복죽 갔다가 크림 파스타 맛이 났다가 약간 퓨전 느낌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되게 제주스러운 맛이에요. 우와. 맛있어. 약간 느끼한 듯하다가 성게 향이 조금 오다가 약간 그 짭조름한 맛이 들어오는 느끼한데 짭조름하고 맛있어요. 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가격대는 조금 있었지만 진짜 그 가격만큼의 음식 퀄리티였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맛도 있으니까 월정 오셨을 때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